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모두를 지니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배고프기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또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또 울기도 하셨습니다. 죄는 없지만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들, 또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모습을 볼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신성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꿰뚫으시고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자신을 배신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그 배신자가 누군지 아셨습니다. 주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도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너희 중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바로 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판그 배신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모의해서 주님을 넘겨줄 것을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주님은 훤히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유다의 배신을 멈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미리 가셔서 찾아가셔서 야, 너 그러면 안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내용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떡을 나누던 그 자의 배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죄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어차피 성경에 배신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저의 죄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저의 죄가 온전히 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아닙니까? 라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정말 유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어져 하셨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인자를 파는 여기서 이 팔다라는 단어는 옆으로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옆으로 넘겨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주님 자신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지금 유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까? 아직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모의하고 그렇게 계획은 했죠. 하지만 아직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을 것이야라는 이 말씀은
그 주님을 배신할 그 죄는 분명한 죄라고 악이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논쟁은 많습니다. 죄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분명히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두가 죄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억울한 것도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짓는 죄, 그 죄들을 가만히 보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지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는 있지만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서 부모님이 없어서 또는 뭐 음란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서 등등등의 이런 주변 환경들로 인해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없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주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맞습니다.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한 원인, 책임의 문제는 쉽지 않은 주제가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서 할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죄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압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을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 돌아올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있으면 죽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질 때 땅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두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사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